라오스 BNTN 이민국 수용소로부터 북한 외교관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제3국으로 가기를 희망했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이례적으로 빨리 중국을 통과하여 평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6월 1일이 북한의 아동절이었는데 그 아이들 무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join us and to all of South Korea too. We want to see more and more of you out here. 우리 9명의 탈북 꽃잡이 청소년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그날까지 또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 9명의 청소년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안전해가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부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서명제 서명을 해주시고